안녕하십니까. 차이나는 오사부 오흥택입니다. 이번에는 4대 요리 중 사천 요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먹는 것은 중국에서, 맛은 사천에서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천성의 청도는 2010년 2월 유네스코에서 아시아 최초로 미식의 도시로 지정된 바도 있습니다. 사천 요리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맵고 얼얼하다는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사천 지방이 분지이다 보니 습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몸 안에 머금고 있는 습기를 바깥으로 배출하기 위해 매운 향신료인 화조 혹은 생강을 이용해서 건강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호구어, 마라탕. 이때 마라의 맛은 마, 화조 혹은 마조의 혀가 마비된 듯한 그런 맛이고요. 라, 사천고추를 이용해서 혀가 타들어간 듯한 매운맛을 의미합니다. 사천성의 유명한 요리로서는 마파두부, 어향가지, 군복게장 이런 요리들이 있고요. 오늘은 충칭 라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출발하시죠. 재료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쪽파, 통마조, 홍화조, 참깨, 통마늘, 고추맛기름, 절단 사천고추고요. 연계, 600g짜리 절반 잘라서 300g 준비했습니다. 짬뽕 베이스 파우더, 노두유, 리치밀 감자전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건 이렇게 통으로 된 사천고추고요. 요거는 슬라이스입니다. 아무래도 슬라이스 부분이 조금 더 매운맛은 뽑아내기 쉽고요. 절단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모양이 예뻐 보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사용할 때 사천성에서 많이 사용하고 계신 이 절단 형태로 한번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짬뽕 베이스 파우더 같은 경우에는 입간용으로 사용을 하려고 포함을 시켜놨고요. 한국 요리 중에 매운탕이나 아니면 순두부찌개 이런 거에 사용하기 굉장히 좋고요. 자, 손질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날개 부분의 관절을 잘라 주시고요. 손가락 하나 크기로 절단을 해 주시면 됩니다. 관절 부분을 이용해서 자르시면 칼이 훨씬 더 잘 들어가니까요. 위치를 보시고 절단을 해 주시면 됩니다. 가슴살 부분도 반으로 나누셔갖고 엄지손가락 크기 하나 정도로 절단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절단은 끝났습니다. 다음은 물기를 제거한 후에 짬뽕 베이스 파우더, 노두유, 색깔 내는 간장이죠. 리치밀 감자 전분을 넣어줍니다. 다음은 손으로 2-3분 정도 튀김옷 막만 살짝 입혀질 정도로 잘 묻혀줍니다. 자, 이렇게 튀김옷이 다 입혀지면은 냉장고에 한 30분 정도 숙성을 시키면은 훨씬 더 맛있는 라지지의 튀김이 됩니다. 닭고기와 함께 볶아낼 쪽파를 잘라 보겠습니다. 5cm 정도로 길게 잘라 주시면 됩니다. 그릇을 하나 준비하셔갖고 사천고추 절단, 청마조, 홍화조를 넣어 주시고요. 물을 부어 줍니다. 이렇게 수분을 조금 넣어주시면은 고추의 매운맛과 청마조, 홍마조의 마한 맛이 충분히 우러날 때까지 그 식재료가 타지 않아서 조리하시는데 훨씬 도움이 되실 겁니다. 불을 올려주시고요. 맑은 식용유로 1차 코팅을 한번 해줍니다. 이 맑은 식용유가 발연점이 240도인데요. 푸른 연기가 올라올 때까지 한번 가열을 해주겠습니다. 이 작업을 거치시고 차가운 식용유를 넣어 주셔야지 제대로 된 코팅이 됩니다. 그럼 잠깐 불을 꺼 주시고 뜨거운 식용유를 제거한 뒤 차가운 맑은 식용유를 한 세 국자 정도 넣고 가열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통마늘을 튀겨 드릴 건데요. 대략 100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자, 마늘을 넣겠습니다. 브라운색으로 변할 때까지 한 3분 정도 튀겨내겠습니다. 기름 온도가 너무 높다고 생각하시면 이때 차가운 맑은 식용유를 조금 더 해주시면 온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기름을 빼주시고 용기에 담아 놓겠습니다.
불을 올려주시고요. 아까 밑간에 놨던 닭고기를 식용유에 넣고 튀겨보겠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높은 온도의 식용유에 넣고 고기를 튀기게 되면은 서로 달라붙기 때문에 온도를 약간 떨어뜨린 다음에 바삭하게 튀겨내는 게 중요합니다. 서로 분리될 수 있게 잘 저어줍니다. 자, 어느 정도 1차 애벌이 된 닭고기는 자, 꺼내셔갖고 국자의 뒷면으로 툭툭 쳐주세요. 이 쳐주는 이유는 지난번에 방영됐던 탕수육편에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온도를 좀 높여주신 다음에 두 번 튀겨야지 속은 촉촉하고 겉은 바삭한 닭튀김이 됩니다. 잘 튀겨진 닭고기는 건져서 기름을 빼줍니다. 자, 튀김이 끝나면은 다시 프라이팬에 맑은 식용유로 코팅을 한번 해주고요. 자, 기름을 제거한 뒤 고추맛기름, 고추맛기름을 넣어주시고 나서 약간 가열을 해줍니다. 그리고 사청고추 절단, 화조, 마조를 섞은 식재료를 프라이팬에 넣고 중불에서 약불을 오가면서 잘 볶아줍니다. 이 화조의 마조의 마한 맛과 그 사천고추의 매운맛이 충분히 올라올 수 있을 때까지 살짝 바삭할 정도로 볶아줍니다. 여기서 타지 않게 조심하게 불 조절 잘 하시면서 볶아주셔야 됩니다. 충분히 향과 매운맛과 마한 맛이 충분히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볶아주신 후에 아까 튀겨놓은 닭고기를 넣어주시고요. 튀겨놓은 통마늘, 쪽파, 참깨를 뿌려주신 뒤 중불로 한번 볶아줍니다. 자, 이렇게 충칭 라지지가 완성되었습니다. 자, 그릇에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중국에 가서 라지지 드셔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닭고기보다 사청고추가 더 많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것도 또 하나의 재미라고 생각하시고, 오늘은 한국분들 입맛에 맞게 닭고기를 좀 많이 넣어봤습니다. 가니쉬로 튀겨낸 감자를 위쪽에 좀 올려보겠습니다. 그리고 파슬리 가루를 조금 넣어서 색감을 올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충칭 라지지가 완성되었습니다. 자,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중국에서 딱 먹던 그 맛인데 6년의 유학 시절이 생각나네요. 자, 오늘 만든 식재료들은 저희 서브크에서도 충분히 구매가 가능하시고요. 나머지 식재료는 중식 식자재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식재료를 오늘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라지지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늘 컨텐츠 좋으셨으면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